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팀이 아주 대로 나서고 있는데요. 싹 청소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 민사상 거 없이 청소 작업에 나섰는데 김의겸 더 탐사에 10억 물어내 손배소. 한동훈 장관이 30장, 30장 분량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민형사상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서초경찰서의 흑색 선생 김의겸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면서 탐사, 형사, 그 다음에 손해배상,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이거 왜 그랬는지 뭐 아시죠? 가짜 첼리스트하고 술자리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법적 책임 묻겠다고 했는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10억까지 물게 됐습니다. 더 탐사와 김의겸 축하드리고요. 왜? 거짓말할 때 좋았지? 당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나섰습니다. 김종대, 김어준 한다는 건데요. 허위 주장이 도를 넘었다. 김어준을 이제 드디어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어요. 김종대도 나섰는데요. 왜냐면요, 김종대가 대통령 관저 물색하는 과정 그 천공 역술인 이 인물이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김어준이 방송하는 그 진행하는 방송에서 그러면서 김정대 인터뷰하면서 김어준도 허위 사실을 확산시킨 걸로 보고 이걸 악의적으로 인용한 일부 매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관저 후보지를 둘러봤다고 허위 주장을 해서 일부러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선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없이 근거 없는 의혹 옮기는 행위 이거 인터뷰라고 해서 면책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야, 천공은 근데 경호처장도 인터뷰를 했는데 일면식도 없대요. 일면식도 없는데 처장한테 영향을 넣어서 무슨 대통령실 옮기는 자리를 천공이 천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지금까지는요 참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설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 문재인 정권 때 허위 사실 방송했어봐요. 어우 저는 봐봐요. 어우 저는 벌써 감옥 갔죠. 허위 사실 안 했는데도 아주 지랄 발광을 해서 괴롭혔는데 있는 사실 가지고 세게 비판했다고. 근데 얘들은 천공 알지도 못하는 가짜 첼리스트 알지도 못하고 술도 먹지도 않았는데 술 먹었다고. 참나. 이런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김어준도 이제 가게 생겼구나. 김어준의 이거 가면은요. 이거 형사도 형사지만 민사상이 엄청 전 재산 다 털리고도 모자랄 김어준. 어떡하냐. 그동안에 TBS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TBS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해서 돈 많이 버는 모양인데 어떡하냐. 이제 털리게 생겼어. 조금 기다려라. 민사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기다리고. 이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이제 동무들이 다 나왔습니다. 림종석 동무 나왔습니다. 뭐 서훈이 구속되니까 이제 문재인으로 가니까 페이스북에 쓰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구한다 뭐 이러면서 무슨 촉구를 해. 네가 뭔데 촉구를 해. 너 아직도 비서실장이냐. 뭘 촉구를 해 네가. 그리고 무분별한 정치보복. 야 누가 무분별해. 무슨 정치보복이야. 법대로 처분하는데. 림종석 동무가 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도 무사치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나오죠. 이제 대북 관련해서 중동에 가가지고 이상한 데를 방문하고 이상한 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많아요. 림종석 동무 이게 서훈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이구 그 다음 나거든. 어이구 박지원 형님 다음에 어이구야 문재인 들어가기 전에 나까지 오겠네. 겁나니까 야, 뭐 무분 분별한 정치보복 서운이 선에서 멈춰라 이거죠. 아니 못 멈추지. 아 윤석열 대 한동훈 장관은 멈춰요. 그리고서요 야 그냥 시원하게 치네. 그냥 국정원 고위 간부 100명을 대기 발령시키네. 이것도 박수 쳐야 돼.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제 업무 시작한 얼마 안 돼서 1급 싹 날렸어요. 국정원 1급 한 몇 명 날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 3급 100여 명을 뺏어버렸어요. 대기 발령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요건 이제 대부분 문정부 때 꽂아놓은 그 좌빨들이죠. 뭐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이상한 업무 했고 간첩 잡는 업무 안 하고 이상한 업무들 있죠. 이상한 업무 달랑달랑 업무 그쪽에다가 첩보 갖다 주는 업무 한 사람들. 이거 그동안에 국정원 출신들이
이런 비판 많이 했거든요. 국정원이 국정원이 아니다. 이게 정치 이 뿌락지가 됐다. 그리고 여기 속관해야 된다.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간첩을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의심스러운 2, 3급 100명 싹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지난번 1급 간부 20명 싹 날린 거에 이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아주 제대로 속전속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정원 인사 단행이 왜 이렇게 늦나 했더니 야 요거 추리느라고. 그렇지, 추리는 작업 시간이 필요하지.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수사도 그동안에 왜 문재인 구속 안에 왜 이재명 구속 안에 이렇게 우리가 초조하고 그랬는데 다 그냥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국정원 준비하듯이. 국정원 손 다 봤습니다. 깔끔하게 날렸어요. 자, 그리고 이런 김투 놈들, 그 다음에 김의겸 같은 놈들, 이거 이제 손해배상제 물리고. 자, 이러니까 지금 이제 림종석 등 쫄아서 이제 문재인은 완전 쫄아가지고 지금 나왔고. 이제 그분이야 림종석, 노영민 뭐 이제 줄줄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러니까 야당에 그래도 끔끔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재명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아시죠? 야, 이 양반이 그래도 강적들 같은데 나와서, 강적들은 제 후배인데, 거기 제가 원년 멤버 아닙니까? TV조선. 그래서부터 내가 4년간 했었는데, 요즘에 이상민 의원이 나가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민주당 쪽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완전히 작심하고 이제 선긋기 나섰습니다. 윤석열 비판에 국민은 관심 없다. 이재명 본인 의혹이나 해명해라. 왜냐하면 취임 100일 돼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 열지 않고 무슨 저 이대 회의에서 윤석열 부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자기에 대한 성찰 하나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잘못했던 점, 그다음 미흡했던 점 이것도 얘기하고 잘한 건 잘한 거 얘기하고 이게 보통의 여태까지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선 그 대신 무슨 뭐 당 무슨 회의하면서 개소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문재인 비판, 아 윤석열 비판은 아무런 다 국민이. 넣었거나 쓸데없이 그 방탄 옷 입고 왜 윤석열 비판하면서 시간 할애하냐, 민주당이 니 똘만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서 본인의 사법적 의혹은 성남시 지사일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너 혼자 대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지 않았을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까지 번지거나 민주당과 연동에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민주당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너 혼자가 저 수사 받아 이 소리야. 이제 완전히 이제 내치는 겁니다. 내쳤습니다 이상민 의원이요. 여기에 이제 뭐 그동안에 여러 명 중진들이 내 손절 분위기가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제 내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언제까지 민주당 같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볼 땐 거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머리는요, 그 여러 개 분야가 있잖아요. 기억력 좋은 것도 머리지만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왜 기억력 좋아야 뭘 암기하고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무슨 교과서 탐구서 어디 외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출 출제 문제들 막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머리의 한 부분이에요. 기억력 좋은 거는 이제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지. 분석을 할 줄 알아. 그게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아니 그 뭐 유명한 과학자라든가 이제 유명한 저 천재 화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도 못 찾아간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기억력 이런 거, 그 뭐 외우는 거 이런 거보다는 창작력, 분석력 이런 게 뛰어난 게 천재예요. 근데 여기 민주당에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사법 리스크 국민들은 다 앞을 내다봤잖아요. 아니 그렇게 증거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제 곧 감옥 간다. 국민들은 그렇게 그래 좋다.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해. 우파 국민들이랑 좌파 국민들은 일부러 예측 안 했겠지만 우파 국민들은 다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애써 외면한 건지 대갈통이 나빠가지고 에이 설마 감옥 가겠어? 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무슨 이재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이재명 실통하겠어? 그 성격을 미리부터 파악을 해야지. 이재명은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러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부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우기고 했는데 아 그러면 저런 우기는 성격에는 범죄 행위에 다 우기는 거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고 아 근데 왜 유동규, 남욱, 김만배까지 다 입을 열지? 아 그럼 그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머리가 나쁘니까 이재명이 입만 믿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비겁하니까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공천 안 줄까봐 그것만 믿은 거지. 그리고 그것만 옹호한 거지. 공천장, 공천 권한 없어져. 이재명이는 공천하기 전에 날라간다니까.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지. 아, 그러면 이재명하고 공천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재명이 때문에 민주당이 추락을 하면은 내가 공천권을 받아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유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이 2023년, 감옥 가겠구나. 지금 흐름이. 아, 그러면은 또 뭐, 그럼 공천 참 멀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당대표 누가 뽑힐지 모르니. 그러면 민주당을 추스려야 되겠구나. 민주당 추스리는 이재명을 쳐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착착착 머리를 써야 그게 진짜 머리 좋은 거지. 대갈통들이 나쁘니까 그냥 아직까지 이재명을 이렇게 옹호하다가 이제서야 몇 명이. 이제 완전히 추사가 다 들어가서 김만배까지 입을 여니까 이제서야 이제 아이 코 뜨거워라. 야, 안 되겠다. 지금도 김남국이가 됐든 장경태가 됐든 거기 지금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은 머리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범죄를 인정하려고 안 하고 범죄인을 이러면 뭐예요? 그건 범죄인을 도피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게 범죄인이야 같이. 지금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같이 범죄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의심해. 우파에 좀 머리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재명을 극도로 응원을 하고 옹호를 하지? 그렇다면 저거 정상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거 혹시 먹었나? 이게 그쪽으로 뿌려졌나? 엄청난 대장동 저수지에서 나온 자금들 막 여기저기 뿌렸다는 게 있는데 그게 글로도 막 들어갔나? 그래서 저거 입 다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나? 이게 쳐드신 게 있어서? 이게 걸릴까봐? 이재명이가 사법처리 되면 줄줄이 다 불어서 내가 먹은 것까지 걸릴까봐 저렇게 사법처리 안 되게끔 총력 방어를 하나? 우린 여기까지 그러면 추론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겠느냐? 이거겠느냐?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을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보시죠. 여기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쭉 거물급들 쭉쭉 연루된 것들 쭉쭉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아.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으니까 부서지는 소리 나더라고요. 일부 막 민노총에서 탈퇴하고 파업에서 막 탈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니까 민주당 이재명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거기서 이재명 손절하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민노총도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요 공격이에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수비만 하다가는 언젠간 먹어. 공격을 해야 돼.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윤석열 문재인에 대해서 공격하고 민노총에 대해서 공격하고. 근데 무법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불법을 처단하기 위해서 공격하니까 이것들 다 무너지잖아요. 한동훈 장관 화이팅. 이원석 검찰총장님 화이팅. 전부 화이팅입니다. 으아. 아, 국정원 시원하게 정리했네.